위기 대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더또 재미난 얘기를 할 텐데요. 지난번까지는 가지에 대해서 계속했는데 오늘은 부정적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브랜치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가장 중요한 수업을 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회피하기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거죠. 전에 몇번 나왔던 사례입니다. 감기 걸려갖고 감기가 옮을 것 같아서 아내가 감기 걸려갖고 내가 밖에서 나가자까 했는데 나가자면 아내가 또 서운하다고 얘기할 수 있던 상황 기억나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서재에 가서 따로 자야겠다고 말한다면 아내가 나의 말에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제가 있죠. 애정이 있으면 불편함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서 애정만 있으면 불편함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아내가 감기 걸렸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산다 그러면 그 말이 되냐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얘기를 안한 거니까 내가 만약에 아내가 감기 걸리는데 감기 옮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서재에 가서 따로 자겠다고 말한다면 아내는 나의 말에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애정이 있다면 불편한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를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표는 뭐냐면 내가 밖에 서재에 나가서 자더라도 아내가 서운한 감정을 안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새로운 주입을. 만약에 서재에서 해야 할 급한 일을 설명하고 감기약을 챙겨준다면, 요거 챙겨주면서 내가 서재에 가서 따로 자겠다고 말하면, 애정이 있으면 불편함을 참을 수 있다라는 요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요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 결과로 가지 않겠냐는 거죠. 아내가 나의 말에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요런 액션이 없으면, 주변에는 액션이 없으면, 형사시 같으면은 그냥 서재에 따라 갔다 말하면, 아, 이거 서운할 수 있죠. 부부가 체인데 그 정도 못 참고 그냥 가냐 서운할 수 있는데 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무엇을 넣느냐 이 인젝션 이런 주입을 해주면 이 액션이 하나 추가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내의 마음을 잡을 수 있더라 요건 생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그런 가정일 개인적인 일 비즈니스 창업 이 일도 네가 미래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 적절하게 컨트롤 해준다면, 제어를 해준다면, 긍정적 효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부정적 이벤트가 생길 거라고 예측되더라도, 그 이벤트가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가정 요소들 깨트리는 새로운 주입 요소, 인젝션을 넣어주면, 이게 부정으로 가지 않고 긍정적 요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부정적 가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실행됐을 때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아니, 내가 어떤 액션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논리적으로 잘 따져봐서,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진짜 이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 관계를 잘 따져본 다음에, 이거가 잘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부정적 가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뭐 한다면 뭐뭐 일이 생겼는데 그게 부정적 결과가 예상돼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제안을 했어요. 무슨 회의 자리에 제안을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거나 부정적 결과를 해요. 우리가 마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의했는데 이 제안을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번 반대가 되면은 그걸 또 돌이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내가 제안과 다르게 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거에 내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흡한 제안이나 건설적 비판을 통해서 상대방이 미흡한 제안을 가져올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나온다면 이것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해드릴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 개인적인 삶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조직 관계에서도 자주 쓸수 있는 얘기입니다. 부정적까지 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시작을 했을 때그 행동으로 가져올 부정적 최종 결과물들을 정합니다. 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시작점의 행동은 맨 아래에다 작성하고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결국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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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물들은 맨 위에다 적어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뭐냐면 이 중간 단계를 삽입을 해갖고 중간 가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으면 이 시작점은 취하는 행동이고요. 사이에 부정적 결과물이 있다면 그 사이에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중간 단계로 만드는데 이게 언제냐? 이게 스텝 2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간 단계는 현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조건, 컨디션들이죠,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최종으로 이런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유도하게 될까를 예측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아 그럼 이런 중간적인 일들이 어떤 전제 조건, 가정이죠, 가정. 가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를 도출한 것이 이제 3단계입니다. 이 3단계 요 가정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만약에 가정을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부정적인 이벤트로 부정적인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만 하면 긍정적인 효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가게 된, 부정적인 결과물로 가게 된 과정에 대한 그 가정들을, 어썸션들을 추가하면, 이게 전체적인 부정적 가지가 완성됩니다. 근데 이 가정은, 중간 단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인데, 이 가정은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이미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예측할 수 있는, 왜냐면 현재 존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다음에 서로 중간 단계 화살표를 연결해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스텝 3입니다. 스텝 4입니다. 스텝 4는 여기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이 가정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이거를 인젝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대안을. 대책 대안.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 부정적 가지가 다 깨어져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로 바뀌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대안입니다. 해결책, 인젝션. 근데 이게 잘 보면 우리 창업할 때의 프로세스랑 똑같아요. 창업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고객의 문제를 잘 분석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젝션,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이듯이 바로 논리적, 그러니까 결국 창업의 프로세스는 이런 논리적 사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잘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는 것이 좋은 과정이고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취하는 행동과 이거죠. 그다음에 그 행동에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최종 결과를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액션, 행동을 취하게 되면 나중에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것. 이두 개를 먼저 적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단계를 삽입해서 가지줄기를 완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작점에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면 내 끝점, 내가 어떤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는데 요게 나타나기 전에 어떤 단계로 가는지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아, 이거 부정적 단계로 갔다가, 이 제로는 부정적 단계도 아니고 긍정적 단계도 아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 것. 이건 긍정적 단계고. 근데 중간에 요 행동을 함으로써 다음에 마이너스, 부정적 단계를 거치게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시작은 긍정적으로 갔다가 중간에 여러 요인들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가미가 되면서 최종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측하셨겠듯이 이런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단계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오늘 해야 될 얘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내가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이 중간 단계, 요 단계가 되리라는 간다는
전제 조건, 이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미리 이미 존재, 현재도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정을 또 찾습니다. 이게 3단계죠. 줄기에 가정을 추가해서 가지를 완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부정적인 단계로 가지 않도록 하게 중간에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긍정적 단계까지는 좋은데 중간에 요 단계를 거치면서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중간에 여기서부터 이거가 안 가도록 잘라줘야겠다. 그래서 이 과정이 성립하지 않도록 잘라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과정을 깨뜨릴 수 있는 대책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인젝션입니다. 인젝션. 그러면 요게 대책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중간 단계에 제로나 마이너스를 가지 않고 긍정적 효과로 갈수 있는 플러스 요인의 다른 단계가 타도록 얘기해 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과정이 전제되면 최종으로는 긍정적 결과로 도출된다. 그에 따라서 여기서 가위가 있잖아요. 가위가. 가위가 꺽꺽꺽 자르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로 갈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늘의 이슈다. 앞에서 말씀드린 4단계의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한 병원에서 예약 환자가 있는데 예약 환자가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노쇼라고 하죠. 노쇼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약 환자에게 미리 예약 시간을 알려주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 시간에 나타나는 인구를 대비해서 미리 예약 시간에 다가오면 예약 환자한테 알려줬죠. 그랬더니 예약 환자의 예약 준수율이 높아졌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한 3주 뒤 목요일 날 손님을 예약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날 당일 또는 그 전날쯤 상황이 바뀌어서 그날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자가 예약 환자가 병원에 연락해서 예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알려줬더니 예약 환자들이 깜빡하고 안 오는 길이 없어져서 예약 준수율이 높아졌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예약 준수는 좋아지긴 했지만 응급실에 응급 환자 진료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전에는 그냥 노쇼가 발생하면 노쇼 발생 원래 3시 반에 예약 환자가 오긴 했는데 안 왔어요. 노쇼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그 시간에 의사 선생님이 나와 갖고 응급실에 환자의 응급 환자를 한번더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보니까 노쇼 시간에 의사가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줄어들어서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시간이 줄어들었더라. 그러니까, 노쇼를 막는 데서는 이렇게 미리 예약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중간에 보니까, 응급 환자를 볼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으면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약 준수율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건데, 응급 환자의 진료 시간을 많이 확보 못하면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응급 환자를 치료를 잘 못하는 것, 많이 담당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점이 뭐냐면 환자에게 예약된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걸 예상하지 못했죠. 아니 뭐냐면 예약 준수율, 노쇼를 방지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 노쇼 시간대에 응급 환자의 진료를 한다는 또 있었기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환자에게 예약된 시간을 알려주니까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효과가 났습니다. 의사의 응급 환자 진료 건수가 줄어든 효과가 났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이를 어떻게 될까? 그럼 중간에 어떤 사이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런 겁니다. 예약 환자의 예약 시간을 알려주면 그 다음에 플러스 효과가 나는 것이 당연히 예약 환자의 예약 준수율이 높아지죠. 이거는 긍정적 효과가 나는 것이다. 긍정적 상태로 변환한 것이요. 그랬더니 어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냐? 마이너스 효과? 응급 환자의 진료 시간이 줄어들고, 응급 환자의 진료 시간이 줄어드니까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잖아요. 응급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가면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 선생님이 응급 환자 잘안 봐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사의 응급 환자 진료 건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응급 환자 발생할 때는 그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 살펴봤죠. 가정을 뽑아봤더니 이런 가정이 발생했습니다. 자, 환자에게 예약된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예약 환자들의 예약 준수는 높아진다. 왜냐하면 예약 미리 알리면 노쇼를 줄이는
집중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어떻게 말 표현했는지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만약, 여기 if입니다. if로 시작한 거죠. if, 만약, 환자에게 예약된 시간을 미리 알려준다면, 어떻게 된다? 예약 환자의 예약 준수는 높아진다. 왜냐하면, because, 예약 미리 알림은 노쇼를 줄이는 직접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예약 환자의 예약 준수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if가 딱 들어가죠. if.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응급 환자 진료 시간은 반대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노쇼 시간을 응급 환자 진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여기 because가 여기 이유가 들어간 거지, 이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약 환자의 예약 준수이 높아지면 조건이죠. 응급 환자의 진료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노쇼 시간을 응급 환자 진료에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가정의 부분들을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가면 응급 환자의 진료 시간에 줄어들면 의사의 응급 환자 진료 건수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응급 환자 진료 건수는 진료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결국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병원의 입장에서는 수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보니까 예약 준수율이 높아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쇼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요기를 이어지는 요 단계에 요기를 끊어버리는 효과의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요기를 끊어버리는 그러면 욜로 안 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기를 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노쇼 시간을 응급 환자 진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책을 깨트려 버리고 이거를 추가했습니다. 간호사가 응급상 환자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의사에 진료를 요청한다. 그랬더니 응급 환자의 진료 시간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응급 환자를 가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응급 환자의 상태를 보아서 급한 상황일 때만 콜을 한다는 겁니다. 의사님 오도록. 그러면 응급 환자의 진료 시간이 확보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응급 환자가 언제 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해당하는 과의 선생님을 불러 쓰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 예약된 손님 있으면 잘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죠. 그랬더니 의사의 응급 환자 진료 시간은 건수는 줄어들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이게 부정적인 효과로 갈때 단계를 잘라주는 것, 이게 가능한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좀 문장이 단순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적절한 포인트 때 어떻게 부정적으로 안 가도록 막는 효과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어디에서 가지 잘라내기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읽어보고 대안을 만드는데 이런 거죠. 선생님에게 무리하게 군다면 선생님은 내가 예절을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의 바른 사람은 행동을 올바르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잘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다음 단계. 내가 선생님께 예절이 나쁘다고, 선생님은 내가 예절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나한테 화를 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예절이 나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뭐, 요 단계에서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선생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면 나에게 벌을 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님 무례한 자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요 단계에서 좀 전제를 깨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나를 벌하신다면 나는 기분이 매우 나쁠 것이다. 왜냐하면 전 학급생이 알기 때문이다. 요 단계에서 끊을 수 있죠. 뭐요 단계에서 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나를 벌을 하시긴 하지만 체벌은 학생이 모르게 방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여기서 끊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면 벌을 주는 요 단계를 끊으려면 무리한 자한테 벌을 주지 말고 다른 정책을 뭐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정책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적절하게 포인트 부정적으로 가지 않는 않도록 잘라내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취하는 행동, 그다음에 부정적인 결과
최종 결과를 정하는 것. 그러니까 시작 어떤 액션을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를 적는 것. 이게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중간 단계 삽입한다. 중간 단계 삽입한다 그랬어요. 중간 단계는 현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액션을 할때 향후에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간편하게 하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대책을. 물론 여기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죠.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정적인 단계로 가지 않도록 중간에 끊어주는 단계를 마련하고, 이거 관련돼서 어떤 가정인지 살펴보는 것. 원래대로는 이 부정적인 가지부터 살펴보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더라.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 단계를 안 가도록 잘라주는 인젝션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습의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적 가지가 있으면 처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부정적 효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이 행동을 했더니 처음에 긍정적으로 가겠죠. 왜이 행동을 할 때는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할 건데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부정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술을 해주고 부정적으로 갔죠. 부정적인 해결에 가서 다시 부수게 되는데 요거를 긍정적으로 바꿀 만한 이 대책을 하나 딱 끼워 놓으면 이게 요 단계에서 부정으로 안 가고 긍정적인 효과로 바뀌게 되는 간편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정이 전제가 돼 있으면 중간에 이 대책을 만들어 놔서 원래 요 다음 단계 여기에 부정이어야 되는데 부정적 효과가 되는데 부정적 효과를 이 대책으로 깨뜨려서 이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뜨려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갈 수도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양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는 처음에 요 행동부터 하면 중간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떤 가정 때문에 이렇게 되고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끝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단계로 가지 않고 중간에 이런 대책을 만들어 놨더니 이게 요 단계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만들어 놨더니 중간에 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갈아타기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이건 좀 이따 워크숍을 진행할 거고요. 제가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제 얘기하는 걸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요 단계부터 요 되게 중요한 장표입니다. 제가 저희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작점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시작점. 코로나로 독서 토론 모임을 취소합니다. 우리 자꾸 모임이 취소되잖아요. 그 결과 아니, 모임을 한두 번 취소하다 보면 그다음 또 가기 싫어져요. 결국은 독서토론 모임이 와야 된다. 이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임을 할 때, 이 모임 계속 할까 말까. 아니, 뭐한 번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 우리 모임이 깨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모임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코로나로 독서토론 모임을 취소한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예상이 되냐? 독서토론 모임이 와야 될까봐 염려되는 이런 상황으로, 비약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끝점이죠.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 그 사이에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가 봤더니 첫 번째, 아유 코로나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코로나로 독서토론 모임을 안 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는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 감염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읽을게요. 코로나 독서 모임을 취소하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다. 줄을 것이다.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좋아요. 자, 코로나 감염 위험이 줄어들면 무슨 부정적 효과냐? 장기간 독서 토론 모임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전제 조건이 있네요. 만약 코로나 위험이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한 8개월 이상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을 직면하니까 뭐냐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위험 감염 위험은 줄긴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 위협이 장기화되는 것 때문에 장기간 독서토론 모임을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부정적인 효과죠. 그런데 이게 또더 지속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 장기간 독서토론 모임을 운영하지 못하면 결국 독서토론 모임은 와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기로 결정돼요.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모임이 와야 되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로 안 올라가도록.
요 단계에서 이렇게 딱안 올라가도록 결정 내려요. 그럼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요 인젝션을 추가하는 겁니다. 아하, 그냥 오프라인 상황이 좋아질 때 기다림 말고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모임을 지속한다. 온라인 모임을 지속을 했더니 어떻게 봤더니 시행착오 있지만 모임이 운영이 되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오프라인 모임을 하다가 줌으로 수업하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행착오 있지만 모임이 운영됩니다. 근데 알겠어요. 아하, 전통적인 방법으로 모임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냐? 구성원들이 온라인 모임에 집중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또 추가해서 넣는 거죠. 그러면 시행착오는 있지만 모임이 되고 그다음에 구성원이 온라인 모임에 집중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도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결론적으로 예상된 긍정적인 효과가 온라인 모임에 온라인 방식에 최적화된 온라인 독서 모임이 운영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임이 와야 될걸 우려했지만 그것을 깨부수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됐더라.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예제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독자가 경영, 연구원, 개설,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이거죠. 독자가 업무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독자가 경영, 연구원, 개설,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결과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독자가 업무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도 그렇다고 내가 경영 연구원 개설한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라는 것은 그냥 추측인 거죠.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거를 취미 생활을 좋아해. 내가 이 취미 만들면 좋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취미를 좋아하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창업자를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왜이 제품 만드세요? 하면,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 꼴이라는 거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 지금 당구장 왜 만들려고? 사람들 당구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당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당구장을 만들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끌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당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고객들이 내 당구장을 이용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활동이 추가가 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경영, 연구원, 개설, 교육 과정에 되고 있는 모든 업무상의 문제들을 모두 열거해서 알려주면 그때서야 관심을 갖는다. 이런 액션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창업자들이, 사업가들이 어떤 제품을 출시하는데 행동을 할때 고객들이 쉽게 반응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막상 고객이 반을 보이지 않다든가 다른 결과가 나올 때는 그에 깔리는 전제 조건이나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한데 그거를 미리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언제 다 고민하고 사업을 합니까? 고민 안 하고 사업을 하면은 그만큼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잠시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것을 일단은 철저히 따져본 다음에, 이렇게 따져보고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따져보지 않고 그냥 사업을 일로 저지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오히려 큰, 그 소위 말하는 수급료를 치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더라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때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상태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해 볼수 있죠. 그러면 어떤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요게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내가 다음에, 이런 이벤트를 열면 고객이 우리에 대한 호응도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고객의 이벤트 할때이 고객이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를 불러왔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솔직히 스스로 부정적인 면을 고객한테 드러내면 잠재 고객과 거리가 좁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더라도 의도적인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어요. 고객한테 실례를 했어요. 그럴 때, 아니, 우리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아유,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그 잠재 고객이 우리에게 거리가 좁아지지 않겠냐라고 추정해 본 거죠. 왜냐하면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특정한 가정 때문에. 자, 미리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콩고에 있는 사람들이 맨발로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콩고에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콩고의 신발 수출 비즈니스는 유망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콩고 사람들이 신발의 발보에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현재 상태인 거죠. 콩고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 그건 추정해 볼수 있죠. 아, 지금 콩고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 콩고에 신발 수출 유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아,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를 안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에 유행하는 요구들이 팔리지 않을까? 아,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요 몸의 유행인데 이제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중국의 몸모가 어떤 브랜드가 없다면 우리 그 수출이 유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한국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메울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논리 구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가정 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어떤 액션을 추가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저번에 특허를 하나 발명을 했는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무슨 R&D에 성공했는데 여기에 무슨 액션을 한다면 고객이 반응 보이지 않을까? 이런 행동,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토끼입니다. 토끼 입장. 나는 거북보다 항상 빠르다. 당연한 거죠. 토끼가 거북이 빠릅니다. 근데 내가 거북 아무리 토끼지만 중간에 잠이 든다면 잠이 들었지만 잠자면 해도 항상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중간에 잠을 잘지언정 잠을 자더라도 토끼가 거북이가 원하는 느낌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중간에 자는 거 아니에요. 토끼의 거북이 스토리에서 중간에 토끼가 잔 이유는 뭐냐면 아니 거북이가 너무너무 늦기 때문에 중간에 잠시 자더라도 아이 그래봐야 얼마 못 갔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해서 중간에 잔 거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그래서 토끼는 아이 나는 항상 거북이보다 항상 빨라. 엄청 빠르지. 그렇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간에 잠을 자더라도 결론은 난 잠자려도 항상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가지를 쓰는 것이 뭐냐면 긍정적 가지. 쓰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게 기회가 맞는가 확인해 보려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주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내가 어느 공청회 자리에서 내가 주장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내가 마을 주민을 이 신사업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다, 동의할지 않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의할 수 있도록 논리 구조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부정적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위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반대의 요소가 있을 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니 내가 또는 계속 반복된 습관이 있어요.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요. 술을 끊고 싶어요. 다이어트에서 자꾸 중간에 실패해서 요요에 빠져요. 이 반복된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실패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새로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드바이스 제안을 했는데 제안이 미흡했는지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요인들을 찾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까지나 부정적까지는 내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데 사업 제안서를 쓰는데 그리고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많이 쓸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들입니다. 내가 교육과정 사람 고객들이 교육 수강에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러면 경영 교육과정에 수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고객들이 교육 수강에 관심이 있다면 경영 교육과정을 수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은 시간과 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안될것 같아.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액션을.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다룬지 어젠다를 자세히 소개만 한다면 수강한다. 이러면 좀 말이 될것 같아. 이 액션을 더 추가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보통은 내가 교육과정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수강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태각에 서는 고객은 충분히 시간과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거야. 아, 내가 은퇴 예정자를 위해서 균형기초 교육을 나는 은퇴 예정자들은 균형기초에 관심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 경남과기에 대해서 은퇴 예정자의 균형기초 과정을 개선하면 수강할 거야. 왜냐하면 은퇴 예정자들은 농어촌에 살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액션, 아, 균형기초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과정이 없으면 소가 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전제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액션들을 리스트하는데,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또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또 입증하는 도구로 씁니다. 내가 신상 리드 타임을 줄인다면, 생산 라인에서 생산 소요된 시간을 줄인다면 제품 품질은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장한 거죠. 우리가 계속 품질이 나빠지는데 담당하는 생산 라인의 담당자가 공장장님, 우리가 생산 리드 타임을 줄이면 제품 품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야, 생산 리드 타임, 시간인데 시간을 줄이는 거랑 품질이 좋아지는 거는 별개 문제잖아.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액션으로 활용 사례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딴데 사례, 실제 사례를 만들어서 주든지 아니면 객관적 증명, 뭐 연구자료 이런 걸 가져와서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타 사례, 벤치마킹 사례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실제 사례를 샘플로 실험해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객관 사례를 제공해 준다면 경영자가 품질 개선 방법의 변화를 납득 또는 수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제조건이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되면 제품 품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거 없이 그냥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되면 제품 품질이 개선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동의 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적절한 액션 행동이 들어가면 이게 납득하는 걸 받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제안서를 발표한다든가.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동료들한테 설득한다든가, 가족을 설득할 때, 그냥 나의 입장과 주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고, 그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자료들을, 아니면 행동들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제안이 나의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확신한다. 아, 내가 이번에 새로 만든 제안이 있어요. 제안서죠. 이것이 고객한테 잘 충족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입증될까? 이럴 때 이런 액션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활용 사례를 보여준다든지, 신제품 시연을 한다든지, 실제 경험하도록 시켜준다든지, 객관적 증빙 자료 이것들을 준다면 고객은 나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제안은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실제는 아니지만 활용 사례, 시제품, 그다음에 파일럿으로 경험케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공했던 그 자료를 보여주면 수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만 해도 고객님과 충족된 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념 증명할 때도 씁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실패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면 린스타트업과 동일해요. 린스타트업의 개념은 빨리 실패해서 학습해서 고객 욕구에 충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린스타트업의 개념인데, 나는 린스타트업을 하려는,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요 프로세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빨리 실패해야 되죠. 그렇지만 언제 어떤 전제 조건을 깔아서 빨리 배워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와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스마트한 사람은 일단은 남의 실수에서 배우고, 나의 실패에서 배운 건더 지혜로운 거죠. 스마트한 사람은 그냥 똘똘한, 아니, 남의 했던 경험 사례를 보는데, 내가 실패해서 배우면, 넌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실험 삼아 실패를 해보고, 이게 왜 이런 실패를 한 거지? 원인을 찾아내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인 규명 안 하는 사람은, 뭐, 그냥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토끼의 사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토끼는 항상 거북이보다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도중에 잠이 들죠. 잠이 잔다면 난 잠잔 눈에도 항상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스토리상은 어떻게 됐죠? 내가 져버렸잖아. 실패했잖아요. 그럼 왜 실패인가 살펴보자는 거죠. 봤더니 내가 경중에 잠을 잤는데 잠깐 자는 게 아니라 푹 잠든 거죠. 푹 잠들었다. 그러면 배우는 거죠. 아, 나한 사람한테 내쳤는데 경기도에서 잠을 잤더니 중간에 자더라. 그러면 어떤 겁니까? 경기 도중에 잠자지 않고 달리는 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중간에 적정한 수준만큼 자고 깨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을 할 때, 건설적 비판으로 유도하는, 비난이 아닌 건설적 비판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친구나 동료, 상사, 배우자에게 내가 어떤 제안을 하면서 의견을 물어볼 경우, 나의 의견을 답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흡한 제안이기 때문에. 아, 누가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생각 어때? 라고 물으면 공격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닌 거거든요. 아, 나도 이제 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우리 사업팀 원로들이 찾아와서 사업 아이디어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흡한 제안이기 때문에. 근데 안 된다고 얘기를 바로 하면 상처가 되니 왜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이런 거죠. 중요한 자료가 빠졌습니다. 내가 이거를 오케이 동의하기에는 내한테 주어진 얘기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내가 답변하기가 되게 곤란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냥 특별한 이유를 댈수 없지만 그저 선뜻 대답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제안을 했던 사람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제안을 했더니 상대방이 거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제안을 싫은가 보다라고 얘기해서 거절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입장에는 충분하게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제안을 했다면 우리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왜냐하면 이걸 잘 고민하면 이걸 통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적 비판은 지금 바로 답변하지 말고 조금 미뤄서 왜 내가 이런 좀 시간을 미루는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나올 수 부정적 이펙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한테 사업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달라올 때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유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업전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데 그 의견을 물을 때는 참 답변하기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결국 부정적인 의견을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왜 부정적인지 말로도 표현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대방이 물으면 내가 답변을 잘 못하는 걸 보고 아하 그 사람은 반대의 의견이나 비판으로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조금만 해도 사람이 부정적 의견을 붙이면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건설적 비판을 하는 게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제안이 이건 틀린 제안, 옳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은 실행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데 막긴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관계를 깨치면 안 되잖아요. 상호작용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신뢰관계는 유지하면서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의미를 부작용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 아, 그럼 잘만 하면 네가 좋은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내 부정적 부작용을 찾을 수 있다라는 좋은 방면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라면 더 완벽하게 만들어질 좋은 계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의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제안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긍정적 기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으로 제안을 갖고 있는 부정적 예상 결과도 같이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시에 두개다 적는 겁니다. 하나는 긍정적 요소, 아니 부정적 요소를 다 적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결론이 가도록 어떻게 하면 이게 부정적인 거고, 이게 부정적 효과라고 가정하고, 이게 긍정입니다. 긍정적.
근데 대부분의 제안자는 이 부정적인 거잘 생각 못하고 이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생각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생각 발전해서 부정적인 상황, 긍정적 상황 다 적어보고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 그 루트도 길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부정적으로 갈수 있는 길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보는 거. 그래서 중간에 이 제안한 사람이 부정적인 결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 가위질, 잘라내기 할수 있는 것까지 같이 얘기해 줄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아, 진짜로 좋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니 내가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예상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면 아, 그거 안 돼. 이러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내가 왜 이런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주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간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간다리를 잘라낼 대안까지도 같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단계에서 논리적 비약이 없도록 정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해야 상처를 받지 않고 좋은 방법은 이거를 적은 거를 제가 아까 계속 뭐뭐 한다면 뭐뭐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 사람 직접 말로 이야기하도록 큰 소리를 읽어줍니다. 왜냐면 입으로 읽어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부정적 가지에 대해서 상대에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먼저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아, 당신의 아이디어는 이런 측면에서 긍정 효과가 기대돼.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당신이 했던 이 아이디어는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어. 그 과정은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효과가 안 되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고 그 사람이 그 가지를 잘라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절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입니다. 이거는 엘리 골드렛의 더골2 책에 나온 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강의안을 들었는데 더골 2, 더골이 책은 되게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골드렛의 베스트셀러죠. TOC 이론을 만드신 분입니다. 거기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아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상황이 납니다. 일주일 동안 사업상으로 출장 가게 됐는데, 20살 먹은 아들이 다가와서 출장 기간 동안 나의 차를 관리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자기가 기름도 넣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잘 관리도 해서 닦아놓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아들은 믿을 만한 녀석이고, 운전도 제법 잘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 차를 관리하고 기름도 넣을 때는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찝찝한 상황이 있어요. 중간에 이거 하다가 사고라도 내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처음이 아니라 자꾸 빌려달라고요. 아직은 20살밖에 안 됐는데 내 차를 자주 빌려주다.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거창하게 약속도 가지만 쉽게 내 차를 가져다 쓰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염려도 됩니다. 그렇다고 안 빌려주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빌려주면 이 사람이 아들이 이 선을 더 넘어서 더 많은 걸 요구할 것 같은데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뭐부터 하냐면 아들과 얘기할 때 긍정적 아들에게 차를 빌려주세요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부터 리스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의 호의를 베푸니까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면 아들은 아빠가 차를 안 쓰니까 아빠 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니까 또 편안해지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차를 빌려주겠다고 오케이 하면 아들은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건 긍정적 효과입니다. 근데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의 아들과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한번 처음에는 이렇게 격식을 차려 빌려갔지만 그다음부터는 쉽게 내 차를 빌렸다고 할것 같고 당연하게 요구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이런 것을 이제 맵으로 그려보는 거죠. 자, 내가 장기간 출장을 간다. 근데 너는 차를 몰고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너는 다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차를 이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나도 도와줄 수 없고, 그러면 네가 잘못된 생각 아니면 내가 급시 너를 돕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사고가 날 때. 그럼 너와 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내가 차를 가져가면, 네가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이게는 내가 내 차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사용하다 보면 이게 자꾸 습관도 생기고 권리도 생기고
이제 너는 내 차를 마음대로 쓸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내가 돌아오면 내가 차 필요한데, 이제는 내가 내게 차를 쓰게 된다는 것을 못 쓰게 된다고 말하는 것도 부담되고, 근데 너는 한번 쓰게 되면 계속 내 차를 자기 차처럼 쓰기를 원할 것이고, 그럼 우리 관계가 불편하지 않을까?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들한테 이거 전반적인 내용들 다 보여주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제안을 하는데, 중간에 아빠가 출발점은 이건데, 이 끝에 아들과 나 사이에 불편해지지도 않고, 너 아들과 나 사이에 문제도 생기지 않은 이 방법으로 안갈수 있는 아이들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은 가지를 잘라내기. 아까 앞 시간에 워크숍에 했던 것처럼 가지를 잘라내는 방법들을 아들한테 달라고 하면 아들이 고민을 하고 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자인 사람은 이걸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이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아, 저 사람이 충분히 고려가 됐구나.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이 부정적인 효과가 안 가도록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오히려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가지를 잘 이용하면 첫 번째, 지금 이미 진행된 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나누는 게 중요해 주고, 그리고 이미 정해지지 않은 걸로 말미암아 이게 나중에 다가올 파급 효과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이 어디서 나오냐? 앞에서 나온 수많은 가정들을 깨뜨리면 혁신, 개선의 길이 생각납니다. 발상의 전환도 일어나고요. 행동의 강요에서 벗어나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